안녕하세요, 배우 왕석현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덧 성인이 되고 좀 어른이 되다 보니까 운전면허에도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운전면허를 한번 취득하러 와봤습니다. 일단은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뭐 오지로 놀러 갈 때 그럴 때 차가 없으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차박을 하는 것이 제 로망이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운전면허 취득하러 한번 가볼까요? 렛츠고! 운전면허 따기 첫 번째 과정은 교통안전교육 수강입니다. 면허 시험장의 교통안전교육 창구에서 신청을 하고 교육장에 입실 합니다. 이곳에서는 이렇게 교통안전교육 영상을 틀어주네요. 운전의 기본은 뭐니뭐니 해도 안전이겠죠. 시험 치기 전에 간단한 신체 검사도 받고 시험장 4층으로 올라가세요. 이제 학과 시험을 치러 갑니다. 시험장에 입실하면 이렇게 컴퓨터 화면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OX를 누르거나 선택지를 골라서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치고 나면 바로 점수가 나오고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저는 합격했습니다.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기능시험장 코스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운전면허 시험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간은 여기죠. 제가 이제 드디어 기능시험을 치러 왔는데 지금 못 돌려 죽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저 준비됐습니다. 30호 차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엔진 시동을 거세요. 방향 지시등을 끄세요. 변속기 레버를 중립에 넣었다가 다시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이제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코스 경사로. 아, 경사로 어렵지 않나요? 무사히 통과 후 좌회전. 즉각 주차 코스인데 잘못하다가 차 박으면 어떡하죠? 확인되었습니다. 주차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탈선 감점입니다. 신호등 잘 보고 통과합니다. 출발. 마지막 가속 구간. 스피드 내고 줄이고 무사히 기물파손 없이 도착입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합격이에요. 기어를 저처럼 기물파손 걱정하시는 분은 시뮬레이터로 연습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제 운전 환경과 다르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죠? 요즘은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있네요. 이제 운전면허증 안 들고 다녀도 되겠습니다. 신청도 간단. 자, 여러분 모두 제 고군분투를 보셨나요? 운전면허라는 게 사실 뭐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일단 그래도 저한테는 정말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제가 운전면허를 취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건 제가 다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그날까지 제가 많이 응원할게요. 다들 화이팅!